오늘 대전 첫 콘서트 많이 긴장되고 떨렸었는데 이렇게 많이 열기가 엄청나서 진짜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저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텐션 낮추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응원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오늘 정말 재밌게 멋있게 무대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고향이 남해인데 예전 그 국민 아니 초등학교 때 대전 엑스포로 왔었어요. 대전 엑스포로 왔었을 때 대전이라는 도시가 정말 환상적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너무나 환상적이었습니다. 저희 무대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환상적이었다면 오늘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성훈입니다. 오늘 정말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주셔서 성훈이 만족합니다. 평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멋있는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대전에 와서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추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전에서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즐거우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신 분들 가정의 평화와 행운이 나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데요, 이렇게 열정적인 도시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모두 행복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노래를 하고 함성을 또 즐겨주시고 이 한 공간에서 호흡할 수 있는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두 분이 너무 좋고요. 좋은 날 좋은 곳에서 또 만나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공연 내내 묵묵히 멋진 연주해주신 밴드분들과 댄서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멤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해주신 만큼 올해 내년 멋지게 노래 불러드릴 테니까요, 저희 멤버들이랑 용필이 형님, 민준이, 준혁이 다 사랑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혹시나 또는 행여나 조금 더 원하시면, 보기를 저희 얼굴 보기를 좀 더 원하시면 그 타임이 있습니다. 예, 그거 외쳐주시면 저희가 바로 튀어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형식적으로다가 마지막 곡 여러분들께 바치는 고맙소라는 곡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